프로틴. 당일까지 의혹이 나온 겁니다. 사무실 담당한 직원이 어디냐? 귀여운 바스켓. 이게 언박싱 칼이래요. 주무기. 이거는 레이스. 립을 선물로 보내주셨네요. 이거 내일 잤는데 서비스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일 아트 스톤 정리함이 거의 샵을 내일 샵 내야 되는 거 아니니? 여기서 사왔어요. 애매미 운동화. 작은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네일 아트 자료. 팬티, 속옷. 네, 감사합니다. 동생이 이제 신 결혼해가지고 그냥 하나 사주고 싶어서 속옷을 준비했습니다. 노 와이어인데 이게 자도 눌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오늘 원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아파가지고 혼자 먹게 되었어요. 한번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빵이 찌그러졌네. 오늘 강아지 사상충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본집에 갈까 합니다. 재료를 이렇게 다 싸놨어요. 이걸 들고선 패디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혼자 패디를 했어요. 나가봅시다. 그 믹스커피 여러분들이 먹지 말라고 한 순간부터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아빠가 옆에서 드시는데 냄새가 맡아서 진짜 이렇게 저는 티로 바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티들이 있어서 조금 티를 마시면서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겠어. 늦었어. 아, 이렇게 하나 하고.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 이거 해봐, 이거. 아무거나 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로. 뛰는 건 좀 해요. 걸리지 마. 아르민이 건거야. 사장님 눈에 띄지 않게 제가 잘 쳐. 아무튼 브이로그 영상 보고 검정 색깔 머리 너무 잘 어울려서 머리를 좀 다운 더 시켰어요. 이 녀석이 자꾸 내 정원의 풍경을 꼴사납게 바꾸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멀쩡한 시간 잠만 자다가 끝나게 생겼구만. 이렇게 해줄 용도로 얘는 구매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놔줄까? 아,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아무튼 이 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자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여기 놨고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할머니네 갔을 때 TV장 아래 깔려있는 그런 천이에요. 근데 천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아크릴이랑 천이 섞여서 좀 뻣뻣한 느낌? 이게 너무 잘 산 것 같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 친구가 보자마자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다고 깔별로 구매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분무기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너무 예뻐서 그냥 소품을 넣을 것 같고 컬러를 하얀 거 아니면 블루 색깔을 좀 더 구매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아크릴 정리함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리 저는 이거 하나하나 기쁘게 뜯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나저나 제가 손톱이 빨리 괜찮아져서 연장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손톱이 너무 종이짝처럼 얇아져서 지금 못 찍고 있어요. 브이로그 영상은 길 텐데 길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지금 이렇게 같은 곳에서 산 거. 오늘은 네일아트 쇼핑몰 두 군데를 이용했어요. 이거 하나 사려다가 이만큼을 구매했는데 별로 구매 많이 안 했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곳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항상 뭘 구매하면 서비스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사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되게 소소하게 구매했어요. 동생 이제 결혼하면 웨딩 네일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조금 골라보는 중입니다. 소소하게 구매한 샷. 정리를 해봅시다. 완전 지금 애매한데? 어떡하지? 문제의 정리함인데 그냥 빠져요. 그래서 그래.
break your necks, but hate to text. Don't have $100 check, but I could wish you all the best. Are you nice because you're nice, or are you nice because you need something? Tell me if you need someone who can play the part. Are you nice because you're nice, or are you nice because you need someone?